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네, 오늘 할 게임은요. 네, 검은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할 게임은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스퀘어 애닉스에서 선보입니다. 네, 마인크래프트를 연상시키는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입니다. 오! 자, 소리가 조금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키워 드릴게요. 자, 마왕이 도래했고요. 거인이 걸어 다녀요. 네, 악당들이 나오고 슬라임. 네, 아, 사람들은 피난을 가고요. 그때 용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당들하고 싸우고. 오! 굉장하네요. 와, 오프닝 너무, 너무 신난다. 아, 저쪽에 마왕의 성이 보이는구나. 그렇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아레프갈드를 부활시켜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마왕에 의해서 세상이 어둠으로 물들었을 때 용사는 망치 하나 들고 나타난 겁니다. 자,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아레프갈드를 부활시켜라. 한번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멜키드 편. 아레프갈드 남쪽에 위치한 고원지대. 과거에는 견고한 수비의 성체 도시가 있었대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이 게임의 주인공을 제작합니다. 남자, 여자입니다. 남자로 해야겠죠. 자, 머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색깔만. 오. 라이너는 빨간색이지. 피부. 흑인은 좀 그렇고요. 뭐잘 모르겠다, 이 차이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눈! 아, 눈 색깔. 머리색이랑 깔맞춤이죠. 인생 그런 겁니다. 결정. 표시할 수 없는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이너죠. 네. 라고, 란다, 라면. 이게 뭐야? 라이트. 오. 황금의 라이트. 라이너. 네, 됐습니다. 확정. 이 캐릭터로 하겠습니까? 네. 오. 잘 왔다. 내가 왕중의 왕 용왕이니라. 나는 그대 같은 젊은이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너와 손을 잡는다면 세계의 절반을 너에게 나눠주지. 어떤가? 세계의 절반을 원하지 않는 것이냐? 나쁜 조건은 아니더. 갑자기 더빙이라니 놀랬다. 드디어 당신을 찾았습니다.
하나의 그릇된 선택이 낳은 어둠에 둘러싸인 세계. 아, 그러니까 용사가 손을 잡았구나, 마왕이랑. 저게 드래곤 퀘스트 1을 해보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1에서, 마왕이 용사한테 나와 손잡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거기서는 거절을 하고 마왕이랑 싸워요. 근데 여기서는 용사가, 마왕이랑 손을 잡았네. 그랬네. 자, 지금 이 세계는 하늘의 빛을 잃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저 멸망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세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때가 되었습니다. 라이너, 눈을 뜨세요. 눈을 떠요, 용사여. 눈을 떴군요, 라이너. 당신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무엇이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렇습니까? 역시 잠들기 전에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이로군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오히려 지금은 그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잠으로 인해 몸이 둔해져 있을 테죠. 자, 우선 몸을 움직여보도록 하십시오. 몸을 움직이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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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다행입니다. 몸은 제대로 움직이는 것 같군요. 이것으로 당신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고, 요만큼 요기 한 2평 되는데 뛰어다녔는데 역할을 완수할 수 있대요. 마왕 잡기 참 쉬운 것 같네요. 라이너, 오랜 잠으로부터 깨어난 당신에게는 완수해야 할 중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당신이 완수해야 할 역할, 그것은, 에? 뭐라고요? 역할은 둘째치고 몸이 나른하다구요? 확실히 체력이 줄어든 모양이군요. 오랫동안 잠든 가운데 빼앗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하얀 꽃잎을 주워보십시오. 당신이 지닌 힘으로 체력을 회복해봅시다. 가장, 점프는? 아, 역시 X군. 헷. 점프는 가르쳐줘야지. 처음으로 하얀 꽃잎을 획득했다. 하얀 꽃잎을 주었군요. 당신은 소재로부터 무기나 도구를 직접 만들어내는 힘을 지녔습니다. 거기 있는 그루터기가 작업대로 쓰기 좋겠군요. 획득한 소재로 상처역을 만들어봅시다. 아이템을 만들자. 모은 소재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 근처에 있는 작업대를 이용해 우선 상처약을 만들어보자. 만든다. 상처약 만들기. 만들었다. 멋집니다. 처음으로 소재를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어냈군요. 그것이 바로 이 세계에서 당신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힘. 라이너, 당신에게는 획득한 소재로부터 사물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만든 상처약을 곧바로 사용해보도록 하죠. 도구는 세모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사용하자. 아이템은 십자키로 선택하고 세모 버튼을 쓸 수 있다. 상처약을 써서 회복시키자. 사용한다. 사용한다. 오, 체력 회복. 상처약으로 체력을 회복한 모양이군요. 그 상처약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것.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 인해 사물을 만드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이너,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 그것은? 말이 너무 많아. 예? 뭐라고요? 책문은 둘째치고 어서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다고요? 오오, 그도 그렇군요. 그럼 이 구덩이에서 나가기 위해 발판을 만들도록 하지요. 잠깐만, 말은 끝까지 해. 자, 이 선을 굵은 나뭇가지를 주우십시오. 주었당. 굵은 나뭇가지를 구했군요. 획득한 굵은 나뭇가지를 소재로 삼으면 노송나무 막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처럼 그루타기를 작업대 삼아 노송나무 막대를 만들어 봅시다. 만든다. 노송나무 막대 만들기. 공격력 1짜리 아이템. 멋집니다. 처음으로 무기를 만들어냈군요. 인간은 과거 무언가를 만들고 도구를 사용하여 그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증거라 할 수 있는 무기도 지금은 당신 말고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나무 깎아서 만들면 되는데. 라이너,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네? 뭐라고요? 사명은 둘째치고 일단 바깥 세계를 보고 싶다고요? 오, 그랬지요. 그럼 발판을 만들기 위해 직접 만든 무기를 장비해봅시다. 동그라미 버튼으로 메뉴를 열어 노송나무 막대를 장비하십시오. 무기를 장비하자. 자, 메뉴를 연다. 장비. 노송나무 막대 장비. 노송나무 막대를 장비한 모양이군요. 무기가 있으면 마물과의 싸움뿐 아니라 소재를 모을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물을 부숴 소재를 바꾸는 그 힘도 당신만이 지닌 특별한 힘입니다. 세계가 어둠에 휩싸이고 인간들은 힘을 잃고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사물을 만드는 힘을 가진 자를. 라이너, 당신은 사람들의 소원, 꿈, 희망, 그리고 미래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라이너, 당신이 완수해야 할 임무, 그것은?
당신 설마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어쩔 수 없지요. 역시 우선 이곳에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그럼 바깥으로 나가 발판 제작을 위해 주변의 흙을 무너뜨려 주워 모으도록 하십시오. 좋습니다. 부셔서 소재로 삼자. 네모 버튼으로 무기를 휘둘러 물건을 부수면 된다. 다 때려 부셔! 부셔! 아, 신난다! 신난다! 우후! 우후! 다 부수겠어. 다 부술 거야. 다 부순다.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열 개. 흙이 모였군요. 획득한 흙은 세모 버튼으로 지면에 놓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붉게 표시된 위치에 모은 흙으로 발판을 만들어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블록을 놓아보자. 간다! 후잇! 음흠. 아하. 얍. 얍. 간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 화면을 돌려야 되네. 유후. 여기도 있군. 세모. 와, 신난당. 나왔다. 뭐냐. 문요. 그냥 열면 되네. 라이너, 잘했습니다. 수월이 바깥 세계로 나왔군요. 이제부터 당신이 보게 될 세계인 아레프갈드는 어떤 계기로 인해 빛을 잃고 어둠으로 뒤덮인 세계. 빛이 없는 세계의 사람들은 사물을 만드는 힘을 빼앗겨 지금은 문명도 지혜도 잃고 말았습니다. 라이너, 당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그것은 당신이 지닌 사물을 만드는 힘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아레프갈드의 세계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예? 뭐라고요? 갑자기 세계를 구원하라고 해도 감이 안 온다고요? 확실히 방금 막 깨어난 당신에게는 다소 갑작스러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야, 이거 뭐야. 이렇게 타협해도 돼? 당신은 당신이 지닌 사물을 만드는 힘으로 자유롭게 상승한 세계를 만들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자신의 사명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대제정령 루비스. 모든 것은 정령이 인도하는 대로. 마지막으로 딱 하나 당신에게 충고해두겠습니다. 라이너, 당신은 용사가 아닙니다. 오.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멜키드 구원. 모든 것이 파괴된 대지. 오 신기하다. 이야, 여기로군. 이것은 이전에 엘키드라 불렸던 곳, 멜키드. 먼 옛날 이 땅에는 견고한 성체를 둘러싸인 거대한 마을이 있었습니다만, 마물과의 싸움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파괴당하여 지금은 그 모습은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이너, 당신이 지닌 사물을 만드는 힘으로 이곳에 새로운 멜키드의 마을을 만들어내어 아레프갈드 부활을 향한 첫걸음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위해 당신에게 이것을 내리겠습니다. 오! 그 희망의 깃발을 가지고 저곳에 보이는 빛이 비치는 땅으로 향하십시오. 그 깃발은 이 땅에서 마물과 싸웠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내걸었던 깃발입니다. 저 땅에 희망의 깃발을 세우면 빛이 넘쳐 멜키드 부흥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자, 저 빛을 향해 가십시오. 희망의 깃발을 획득했다. 가장 높은 곳에 주의하도 데미지를 입는다. 입었어 벌써. 이럴 수가.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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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까지. 하하하하하. 아직 이럴 때가 아니군. 자, 갑니다. 우후. 여기서 아니지. 희망의 깃발 놓는다. 오. 따스한 빛이 넘쳐 흘렀다. 빛에 이끌려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자, 어서. 거점이 생겼다. 희망의 깃발을 세운 곳이 마을의 중심이 된다. 만들어낸 마을의 번영도는 왼쪽에 캠프 게이지로 확인하자. 오, 캠프 게이지. 여기서 세이브가 돼. 애기가 왔어. 넌 뭐니? 신규 데이터 작성. 네, 죄송합니다. 저장 살짝 하겠습니다. 친구야. 이 깃발은 대체 뭘까? 게다가 여긴 어쩐지 신기해. 대단히 밝고 무척 따뜻하고. 난 피림이야. 넌 주민들의 부탁. 주민의 머리에 표시되는
느낌표 마크는 무언가 부탁할 것이 있다는 사인. 여긴 대체. 와, 남의 집인데 내 집처럼 살아야지. 아, 이상한 빛이 나오니까 여긴 따뜻할 거야. 대화한다. 응, 이 깃발 네가 세운 거야. 넌 누구야? 대체 어디서 왔어? 응, 기억이 안 나? 정룡의 목소리 이끌려서 여기 왔다고? 거짓말하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니 어쩐지 엄청나게 수상한 느낌이 드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지도 모르겠는데. 이곳 따뜻하고 기분 좋은데 나 여기서 살아볼까? 야, 그렇게 아무랑 살면 되냐? 라이너, 아무리 당신에게 사물을 만드는 힘이 있다 해도 메키들을 혼자서 재건하는 것은 어려울 테지요. 우선 마을 재건에 함께할 동료가 되어줄 사람들이 지내 방을 만드십시오. 저기 거기 문만 남은 폐가가 있습니다. 벽의 틈새를 흙으로 메어 수리해봅시다. 블록은 L1 버튼을 누르면서 놓으면 한 단 위에, R1 버튼을 누르면서 놓으면 한 단 아래에 놓을 수 있으며. 뭔 소리야? 연속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흙을 써서 폐가를 수리. 흙을 5개 획득했다. 집을 고쳐줘. 뭐 어디, 뭐 여길 말하는 거냐? 아, 이렇게 되면 한 단 위에. 아하, 아항. 뭐 이런 데다가 놓으라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놓으라는 거 아닌가? 아, 잠깐만. 부셔! 돌멩이! 점프! 아, 아니. 아니, 벽돌 놓기가 조금 힘드네. 한 단 아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디를 말하는 걸까? 으아차! 좋았어! 아, 여기 집을 말하는 거구나. 아, 이거였어? 어. 아, 이렇게 하라 이거지? 아, 저 좀 갖고 올게. 자, 돌 좀 갖고 올까요? 흙이 너무 없어서. 흙 좀 가지러 가겠습니다. 내 나라 흙! 다 부순다! 갑시다. 랄랄랄라. 따따따. 열고. 세모였지? 어, 됐다. 됐당. 수리 완료! 비니네에서 의뢰받은 목표 5. 우와, 대단해. 우와, 대단해. 너덜거리던 벽이 고쳐졌어. 응, 네가 흙으로 메어서 수리한 거라고? 머릿속에서 정령의 목소리가 들리니 뭐니 하는 것이 조금 희한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 너무 붙었다야. 아, 귓속말로 협박하는 것 같아. 부서진 집을 수리할 수 있다니 너 희한한 힘이 있구나. 자, 이거 앞으로 까불면 혼나. 집을 고쳐준 담내야 여기 오는 길에 주웠어. 하얀 꽃잎 3개. 퀘스트 컴플릿. 아, 너무 귀엽다. 애들 머리가 엄청 커요. 우와, 대단해. 막 박수 쳐준다. 부서진 집을 수리할 수 있다니 너 역시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응? 넌 사물을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만드는 게 뭐야? 라이너,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세계 사람들 사물을 만드는 힘을 잃어버린 자들, 이들에게 그 행위를 전하는 것도 당신의 역할입니다. 모처럼 집을 수리해줬는데 조명이 없는 이상 이 방은 아니야. 조명이라고 해도 이 근처에 떨어진 뿔은 없는 것 같고. 깃발 근처에 있는 돌 작업대를 사용하면 횃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재를 이용하여 횃불을 만들어 그녀에게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파란 기름을 획득했다. 그냥 막 주네. 붉은 나뭇가지를 획득했다.
방을 밝게 해줘. 아, 얘 따지는 게 맞네요. 야,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지? 그냥 방 만들어줬으면 대충 들어가서 살면 되지 조명을 만들어달라니. 정말 너무하네. 자, 작업대로 가면은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작업대이지 않은가. 오, 횃불 만들기 만들었다. 횃불 다섯 개. 자, 일단 가. 횃불. 오, 우와, 대단해. 아, 그 횃불 어디서 찾아온 거야? 응, 찾아온 게 아니라고. 네가 이거 만들었다고. 아하, 주변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물건을 새로 구성하는 걸 만들다라고 하는 거구나. 와, 이렇게, 와, 이 정도로 논리적인 아이라니. 세상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만든다의 정의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만든다의 정의, 주변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물건을 새로 구성하는 것을 바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정말 이런 논리적인 아이일 줄이야. 고마워, 조금 알 것 같아. 혹시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 필요하면 나도 모아볼게. 굵은 나뭇가지. 좋았어. 와, 대단해. 맨날 대단하대. 그러고 보니 이름은 아직 못 지렸네. 흠, 나이 누구냐. 어쩐지 전혀 특별한 힘이 있을 것 같은 이름이 아닌데. 야, 야, 이 내 이름이 어때서. 아니, 그래도 사람은 이름이 다가 아니라고들 하니까. 아, 저기 라이너, 모처럼 만들어진 그 횃불 집안에 놓아보자. 2단 이상 겹쳐 쌓은 벽과 밤을 밝힐 조명 그리고 문이 있으면 방이 완성됩니다. 천장은 필요 없는 거네요. 가자. 자, 조명은 여기. 횃불 뭐 대충 단다. 뭐 어떻게 횃불을 어떻게 놓으라는 거야. 오오오. 이렇게 놓으면 되는구나. 빈방이 완성되었다. 바로 뛰어들어왔어. 대단해. 얘는 대단하단 말밖에 못해. 귀여워서 참는다. 야호, 조명을 놓아준 덕분에 훌륭한 방이 되었네. 훌륭한 방? 잡초 나있고 저기 불이 타고 있어서 저게 어떻게 여기 불이 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라이너 역시는 대단해.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게 사실이었어. 굳이 따지자면 흐리멍텅한 얼굴인데도 결코 그 특별한 힘이 있을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아니 그래도 사람은 생긴 게 다가 아니라고들 하니까. 필은 마음에 든다. 라이너 정말 고마워. 오늘부터 이방에서 나랑 같이 지내자. 굉장히 순진한데 사람을 쿡쿡 찌르네요. 그죠? 이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칼로 사람 찌를 것 같은 아이네요. 자, 생명의 나무 열매를 얻었다. 여기서 같이 살지. 나 고백받았어. 어떻게 하면 좋아. 방이 생겼다. 이블록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문과 조명을 놓으면 방이 된다. 방 제작의 기본 힘을 기억해두자. 또 퀘스트니? 있지 라이너. 네 덕분에 근사한 방이 생겼는데, 방에는 밤이 되었을 때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더 근사할 것 같아. 네 힘으로 뭔가 만들 수 없을까? 침대 내놔. 야, 침대 내놓으라고. 이 침대 셔틀아, 침대 내놔. 소재를 모아 침구를 만들어 방에 놓아봅시다. 방 안에 놓은 침대에서 자면 언제든지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잘 곳은 두 개 있었으면 좋겠어. 너랑 같은 침대를 쓰고 싶지 않으니까. 왜냐면 잘 곳이 둘 있으면 라이너 옆에서 잘 수 있는걸. 오, 자, 라이너 이번에는 직접 소재를 모아 집 침대를 만들어 방에 놓아봅시다. 집 침대는 튼튼한 풀이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침대를 만드는 방법은. 어라, 왜 그러시죠? 떠올랐어. 집 침대를 떠올렸다. 야, 쉽네. 이거 인생 간단하네. 집 침대. 원시형 잠자리. 생각하면 만들 수 있어. 잘 곳이 두 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가 있고요. 뭐가 있으면 된다 그랬죠? 무슨 뭐 풀? 풀이 있으면 된다 그랬나? 이건가? 나와라! 아니네. 저기 몬스터가 있다. 무서워. 아, 이거로군. 튼튼한 풀. 튼튼한 풀이로군. 그렇지, 근처에 다 있겠지. 다 내 거야. 이건 다 내 거다. 몬스터도 좀 잡아보고 싶은데. 집 침대.
만들기 하나. 하나를 만들었다. 두 개 있어야 된다 그랬죠? 두 개. 두 개를 만들었다. 가자. 샤랄랄라. 얘야, 만들었. 방에는 역시 밤이 되었을 때 잘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 같아. 나이너의 힘으로 뭔가 만들 수 없을까?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알았어. 그래. 만들었는데 참 너무하네. 가서 놓으면은 알아서 따라 들어오겠지? 문 열고 침대를 놓는다. 침대를 놓고, 물론 불이 나면 죽을 것 같지만 이렇게 두 개를 놓는다. 와, 집 침실. 이야, 이게 침대야. 훌륭해. 집 침실. 주민의 최대 HP가 10% 오릅니다. 왔다 왔다 왔다. 박수 쳐준다.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잘 곳을 만들어 주었구나. 고마워 라이너. 만들어 주었구나가 아니라, 대단해. 잘 곳을 주변의 소재를 이용하여 물체를 구성해 주었구나 라고 해야지. 낮이나 밤 방 안에 놓은 침 낮이나 밤 방 안에 놓은 침대에서 자면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시계도 나빠지고 강력한 마블이 잔뜩 나타날 것입니다. 밤에는 가급적 거점으로 돌아가 방 안의 침대에서 자면서 아침을 기다립시다. 그럼 그렇고 라이너, 자력으로 집 침대의 레시피를 떠올리다니. 당신은 제가 부여한 사물을 만드는 힘뿐만 아니라 소재로부터 무언가를 떠올리는 재능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게 아니라 게임을 쉽게 만든 거겠지. 멋진 힘입니다. 게임 앞으로 이 마을 건설에 도움이 될 테지요. 저기 라이너, 괜찮아? 혹시 또 정령의 목소리가 들린 거야? 눈이 멍하고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는데. 자 라이너, 정신 똑바로 차려. 멍하니 있다간 금세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했다. 퀘스트 컴플릿. 굵은 나뭇가지 두 개. 시간은 흘러간다. 소재를 모르고 방을 만들 때도 시간은 흘러 언젠가는 밤이 되고 또 아침이 온다. 현재 시간은 오른쪽 위에 시계로 확인하자. 근데 시계도 있고 좋네. 오, 나침판도 나오고. 저기 라이너. 야, 우리 너무 붙어있다. 소재몽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슬슬 배가 고파질 때가 된 것 같지? 밥 내놔. 밥도 해. 밥도 하라고. 응, 너 니비가 고픈 거겠지 라고. 아니야.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 것 뿐이라고. 이전에는 나무에는 복수 당근 열매가 열려. 작아서 배는 그만짜지 채울 수 없지만 달콤하고 무척 맛있는 과일이야. 부탁해 라이너, 복수 당근 열매를 열매를 다섯 개 갖다 줘. 복숭아도 아니고 당감도 아니야 이것은. 나무 밑에 떨어지는 분홍색 열매입니다. 다섯 개. 배가 고프니까 가져오라고. 완전히 남자를 부려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려먹는 애는 처음 봤어요. 자, 슬라임이다. 싸운다. 슬라임 싸운다. 자. 별것도 아니로군. 복숭 단감 열매 없다. 결국 여기까지. 저기 마물이 있어. 이 녀석 마물. 아프다. 하지만 이겼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은 버섯? 버섯이 더 좋은 건데, 그죠? 복숭 단감 열매 따위보다야 버섯이 더 좋은 건데. 쟤는 그런 거 모르겠죠. 복숭 단감 열매 왜 없지? 또 저기다! 저기다! 하하하하. 처음으로 초원 종자를 획득했다. 복숭 단감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 나무는 쳐도 나무는 캘 수가 없네요. 나뭇가지는 캘 수 있는데 나무는 못 캐. 나무를 캐려면 뭔가 또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나봐요. 아퍼. 아! 강화군! 흑! 회복약을 먹어야겠어. 회복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복숭 단감 열매는 어디 있을까요? 얍! 이건 뭐냐? 복숭 단감. 저기 있다. 저거구나. 아항. 다섯 개.
무조건 때려야 먹을 수 있구나. 여기도 있다. 많이 가져가, 많이. 나온 김에 가져가자고요. 이런 것도 챙기고, 챙길 건 다 챙겨야지. 어, 저기도 있었구나. 복순 단감 열매. 좋아. 우와, 너무 재밌다. 진짜 신난다. 자, 어쨌든 여러분, 복순 단감 열매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메라를 좀 더 넓게도 할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 진행할게요,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